안녕하세요. 2019년 7월 25일 목요일 좋은 아침 함께하는 3분 공감 아침을 시작합니다. 계속되는 무더위에 지쳐가고 있는 건 아니시겠죠? 가끔 내려주는 비에 조금은 더위를 잊을 수 있어 참 다행입니다. 요즘 밤더위 때문에 몸은 피곤하지만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라 생각하고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? 늦은 밤 수박 먹기, 옥수수 먹기 등등 이왕 해내야 하는 일들, 이왕 할 거면 미친 듯이 즐겨야 한다. 일에 있어서도, 사랑에 있어서도, 인생에 있어서도, 그리고요, 더위에 있어서도. 오늘 글처럼 건강하게 더위를 즐기면서 즐겁고 건강한 흥부의 날, 목요일 되시길 바랄게요. 여러분,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! 아침에 함께하면 참 좋은 글. 오늘은요, 무엇이든 즐겨라 입니다. 이왕 해내야 하는 일들, 이왕 할 거면 미친 듯이 즐겨야 한다. 일에 있어서도, 사랑에 있어서도, 인생에 있어서도 무엇이든 일단 하겠다고 정하면 미친 듯이 즐기며 해야 한다. 그 과정에 오는 고통마저도 즐기며 이겨내야 한다. 지금 포기하면 앞으로 뭘 해도 포기할 것이다. 꿈꾸기 전에 먼저 대가를 치를 각오부터 하라. 똥 깨면 똥 깨라고 인정하라. 똥개로 태어나도 진돗개로 살면 된다. 사람은 믿되 물건은 믿지 마라. 확인하고 또 확인하라. 글 구성 윤정근, 낭송 이온겸. 달콤하게 다가와 새파란 파도가 상큼하게 밀려와 바닷가에서 처음 만난 그때 콩닥 콩닥 난 사랑에 빠졌어. 용기 내가 낸 부끄러운 한마디 차갑게 돌아온 황당한 말이 거죠. 오, 이럴 수가. 어머나 어머나 나 아이야. 너무 싫어 맨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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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 보면 너
그렇게만 반했어. 난 그대 정말 난 그대 미쳐 생각지도 못했어. 오빠.